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화상으로 또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이나무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어떻게 미국 서부 쪽의 날씨는 지금 따뜻한가요? 아닌가요? 겨울이죠, 거기도.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데요. 네. 지금 12도입니다, 영상.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보니까 영하 1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20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요. 한동안은 비가 계속 많이 왔다가 요즘 며칠은 날씨가 아주 화창했습니다. 화창한 날씨를 뒤로 하고 이제 곧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너무 반갑죠.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스튜디오에서 뵙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사실 어제 급하게 요청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 불안감을 좀 마음이라도 조금 안심할 그렇죠. 수 있게 혹은 예, 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남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신 이 문구가 좀 인상 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영화 제목 아닙니까 혹시 이거? 영화 제목이요? 주신 영화 제목인가요? 네. 네. 그 자료 되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그 제목을 그 보유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Don't fall in love with your company라고. 이게 이제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외국에서 그 자산운용사 같은데 그 주니어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면 그 선배들이 이제 보통 그 이제 교육을 시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지 말고 자기가 어떠한 좋아하는 기업이 심지어 그게 테슬라건 애플이라도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것은 이제 리스크에 관해서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따져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 미국 주가가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한 3% 이상 빠졌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계기가 됐던 그 연준 페드의 의사록이 과연 뭐길래 그렇게 주가도 빠지고 지금 채권도 빠지고 양쪽 다 빠졌거든요. 이틀 사이에. 그다음에 그 페드 그 이사회의 이사들이 실제 마음으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유추해서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 시장이건 개별 종목이건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훈련이 어떤 경우에 이제 부족해서 아니면 이제 최근에 시장 투자를 하신 그 분들도 많고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부족해서 저희가 테슬라랑 빅테크 종목을 갖고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 이걸 이제 좀 시장 많이 하락하면은 우리가 네. 블랙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네. 이날 나왔던 그 연준의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은 많이 좀 긴장을 한 것 같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뭐 자료가 지금 이제 뜨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네네. 원본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 홈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그 페드 공개 시장 위원회 회의록이 실제 총 14페이지입니다. 근데 그게 수요일 날 2시에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채권 시장은 조금 그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올 거를 기대했는지 채권 금리는 월, 화, 수 계속 그 올랐었죠. 근데 실제 이 그 회의록이 2시에 발표되고 나서 주식 시장은 뭐 지수에 따라 틀리지만 2, 3%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은 그 우리 장 부사장님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그 축소를 이제 3월 말에 이제 다 마무리를 짓고 그건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월부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실제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뭐 이거 자체가 충격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서프라이즈는 완전히 시장이 조금 놀랐던 부분이 연준이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로 그 미국 그 시장에서 채권을 많이 매입했고 중단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초부터 채권을 다시 공격적으로 매입해서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그 채권하고 유가증권의 규모가 총 9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8천억 달러쯤 되니까 한 5배 되는 어마어마한 채권을 들고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은 그 이 물량이 당장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준도 그런 얘기를 꺼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그 9조 달러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점차 시장에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만기가 되는 그 채권들을 롤오버를 안 시키면 실제 순상환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게 약간 충격이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되게 다급한 지금 미국 인플레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그동안 이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생각보다 좋고 노동시장도 상당히 타이트해서 약간 그 급하게 지금 페드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채권시장에 놀래고 주식시장에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시장에 이제 물량이 좀 나오면 금리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제 그 점이 약간 서프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제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주실 부분이 연준 이사들이 가장 불편해 할 그림. 그러니까 이분들의 뭔가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제일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게 연준이 아니면 뭐 미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이제 패닉이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시장의 조정을 받거나 뭐 그런 것은 괜찮은데, 근데 제가 여러 그림을 보다 보니까 실제 미국 GDP 대비 주식과 채권의 가격을 상대 퍼센티지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실제 이 비율이 2년 사이에 250%에서 350%로 급증했어요. 그게 그만큼 주식시장이 조금 과열이 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틀리지만 제 생각에는 미 연준 이사회 멤버들이 가장 이 부분을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패닉을 해서 그 퍼가 내려간다면 상당히 불안해할 텐데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2년 사이에 하여간 이 그 미국 GDP 대비 주식 채권 가치의 퍼센티지가 250%에서 350%. 그러니까 과거 2년 사이에 이렇게 급증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GDP랑 뭐 주가가 똑같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그 원칙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이 중요하니까. 근데 조금 이것이 그 선형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최근에 깨졌다.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유동성이 많아서 조금 버블에 가까운 유가증권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마 이런 점을 되게 걱정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서 잠깐 이제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 다음 화면이 그 기업의 이익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수준이 지금 점점 좀 레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퍼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실제 그 제가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2022년 그 월가에서 시장 전망이 상당히 나눠지고 있다. 골드만은 계속 상승장을 예상하고 모건 스탠리는 이제 하락을 예상한다 그랬는데 가장 그 하락의 근거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퍼가 내려가는 그런 가정을 모건 스탠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2021년에 미국 시장은 퍼가 연초 대비 연말에 내려갔습니다.
23배 수준에서 시작해서 21배로 내려갔는데, 골드만삭스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S&P 기준 그 총 수익률이 주, 그러니까 내가 투자 가면 이제 총 받는 수익률이 29%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27% 상승하고 이제 배당을 2% 받은 거죠. 그렇고 실제 그 이것을 더 나눠 보면 기업 이익 증가로 인한 그 상 그 기여도가 33% 포인트고 퍼가 23배에서 21배로 내려가면서 그 레벨 다운, 영어로는 디레이팅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를 거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작년에 작용을 했다고 보고, 연준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퍼가 2022년, 23년에도 계속 많이 내려가면 시장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여기는 항상 걱정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되게. 페드의 임무는 시장의 안정화가 되게 중요한 그 내부 임무 중에 하나니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MSCI가 이제 11개 업종을, 그 분류를 하는데, 아까 우리 얘기한 그 에너지 이런 데는 뭐 퍼가 지금 되게 낮습니다. 한 10배 좀 넘는데, 성장성이 높은 IT 업종이 퍼가 28배. 여기 뭐 성장성이 높으니까 퍼가 원래 높았죠. 근데 과거보다 좀 높고, 특히 높은 부분이 테슬라, 뭐, 아마존, 뭐, 나이키 이런 데들이 소속된 경기 관련 업종의 퍼가 30배가 넘어서 조금 과도하게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아마 우리 일반 대중한테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연준이 이틀에 거쳐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네. 방금 채팅창에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퍼 부분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하락에 대한 코멘트 해주실 때 퍼가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장의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좀 건강한 조정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 다음 화면이 바로 그 답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뭐 S&P가 연 14~15% 이상 오른 거가 기업 이익 성장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퍼가 한 15배 하던 게 20배 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여기서부터 올라간다면 퍼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게 이제 점차 차츰 완만하게 내려가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텐데 왜냐 기업 이익 증가가 상승세를 할 텐데 근데 이제 퍼가 많이 내려가면 시장에 상당히 충격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점이 제 생각에는 미국 시장의 2022년에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모건 스탠리 지적이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네 개 회사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저는 뭐 이번 뭐 금주의 조정을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지난 3년 동안 S&P 기준으로 미국 주가가 7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조정은 맞는 거고 특히 최근에 조정이 많이 됐던 부분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주식이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품이 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아크 이노베이션 ETF, 게임스톱, 밈 주식이죠. 주운 같은 경우 고점 대비 한 60% 빠졌습니다. 니콜라 뭐 이런 것들 보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특히 작년 10월 이후로는 조정을 많이 받는데 전반적인 시장 심리,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저기 방문하는 걸 좋아해서 게임스톱 매점을 제가 직접 네. 가봤어요. 진짜 여기 뭐 펀디멘털이 있는 건가. 근데 진짜 가보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파는 데여서 모든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MZ세대가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게 펀드멘털이 뭐 이리저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 나고 캐시플로우
마이너스고 이제 증자한 돈 계속 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총에 여전히 10조 원 정도 되는데 주가 조정받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시장 전반적으로 그 균형을 위해서는 좋은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에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이런 좀 퀄리티 좋은 주식들 그리고 저도 그다음에 이제 미주매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뭐 PNG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초콜릿 만드는 허쉬 그다음에 TJX 승교진 소비재 주식들 이런 거 뭐 몇 달 사이에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디아지오라고 조니 워커 스커치 같은 거 알코올 만드는 이런 데 진짜 좋은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치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장이 제 생각에는 균형을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뭐 수요일날 3% 이상 나스닥이 빠지고 이번 주에 조정을 지금 계속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장의 그 건전한 모습을 위해서는 좋은 그러한 그런 시장의 업종의 종목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게임스타 말고도 이제 엔비디아도 그 앞에 방문하셨던 걸로 아는데. 아 엔비디아요? 예, 종목에 그렇죠. 대한 코멘트를 해주실 때 또 이렇게 깨알같이 등장하는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실제 인증 사진이 저는 되게 재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이제 지금 대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뭐 좋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분들은 패닉을 할 필요 없고 오히려 1년에 이렇게 개별 종목이 뭐 20% 이상 빠지는 국면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본인이 점지해 놓은 종목을 이런 경우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리스크에 관해서 한번 철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그 항상 머리에 그 두고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은 미국 국채를 사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요즘 같이 빠지니까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가들이 가장 그 선진화된 외국 투자가들과 비교해서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가 저희가 배워야 할 게 외국 투자가들은 리스크에 대한 그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항상 철저하게 따지고 특히 헤지펀드들은 더 나아가서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거나 그 축소하는 방법을 항상 찾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저희가 그 10K 연례 보고서 같은 데 보면 앞부분에 보통 한 1, 20페이지가 리스크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리스크도 한번 거기서 따져보는 게 좋고 그래서 일단 자기가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나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를 정리하고 반면에 이 회사의 리스크를 또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 리스크는 중요도에 의해서 1, 2, 3, 4, 5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보는 리스크와 장부사장님이 테슬라를 보는 리스크, 우리 여 앵커님이 보는 리스크는 다 틀려요. 사람마다 보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네. 리스크라는 건 크게 보면 이제 시장 리스크도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게 요즘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업종 리스크가 있습니다. 패스트 패션 같은 데는 환경 오염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장기 성장성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개별 그 종목 리스크가 있죠. 요즘 뭐 한국의 뭐 카카오나 중국의 헝다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종목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아무리 안전한 주식도 무조건 리스크는 있어서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오래 알던 애널리스트나 영업 그 증권사 직원이 추천하는 종목도 내가 직접 그 리스크를 펀드멘터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스토리면 리스크는 뭘까요?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주로 훈련을 받았지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종목 추천을 받으면 먼저 첫 번째 이게 뭐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지 아니면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건 산업 리스크건 다양한 리스크를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항상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네. 제가 지난주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그 루시드 그 쇼룸 방문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아마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그 투자가들이 꽤 많으셔서 좀 거부감을 느끼신 분들도 제가 댓글을 보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루시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는 성장을 하려면 리스크를 지고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월가도 리비안 루시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틀려요. 그래서 메릴린치는 적정 주가를 $60로 보지만 모건 스탠리는 16달러를 봅니다. 상당히 지금 이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루시드의 제가 테슬라 우리 5대 리스크를 보기 전에 먼저 루시드의 5대 리스크를 보면 이제 매출액이 여기가 뭐 한 10억 원이 안 돼요. 인제 자동차 주문 받아서 몇 대 생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루시드의 5대 리스크는 테슬라가 이익이 나는데 10년 더 걸렸거든요. 그래서 100만 대의 그 대량 생산을 가려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길이 험나다는 얘기고 월가의 분석을 보면 최소한 2, 3년은 수조 원의 적자가 매년 날 것입니다. 그만큼 현금 흐름이 이제 압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자를 하다 보면 기존 주주가 가치가 희석화가 될 거고 아직 그 기관 투자가 보유 비중이 적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이 높을 거고 그다음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분이 높지만 여기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마스크같이 확실한 오너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사가 좀 불안할 때는 그런 점이 리스크가 된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루시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이러한 리스크를 또 지구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선 투자를 하자. 그러면 주가가 오늘같이 빠져도 놀라지 않는 거죠. 네. 제가 다른 종목들 얘기할까요? 아니면 네, 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뭐 장기적으로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계속 인조이할 텐데 테슬라의 5대 리스크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뭐 테슬라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지만 성장을 하려면 여기도 리스크가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리스크는 2021년에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2022년도 좋겠지만 여전히 퍼가 100배가 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되게 높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공장이 되게 효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신장 지역에서도 그 쇼룸을 지금 판매를 할 정도로 중국에 공을 들이는데 결국 그 부분이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를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2019년에 애플이 중국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성장을 하려면 또 중국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자산이기도 하지만 돌출 행동이나 이분이 요즘 그 우주 항공 사업에 올인하느라고 좀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에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리스크, 키맨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토파일럿 관련된 그런 리스크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떠한 그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애플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면 이제 막강한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나 나름대로 다섯 가지 리스크를 순서대로 중요도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되게 좋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장 부사장님이나 여행커님은 테슬라 리스크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쵸, 다른 생각을?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리스크를 극복해내면 이게 또 다른 기회고 주가 그렇죠. 상승의 원동력이 네, 그렇죠.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뭐 이 외에도 굵직한 우리 인기 있는 종목들 보면 뭐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리스크도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종목, 기업에 대한 리스크,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시장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겠죠? 그렇죠. 시장도 시장대로의 리스크가 있고 업종도 있고 개별 종목이 있는데 주가라는 거는 일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를 지고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리스크가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면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을 때 너무 놀라고 대응을 못하는데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철저하게 따져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심지어 증권사 직원들도 이런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보유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쭉 네. 원만한 가정을 이룰 때 상대방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단점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고 이 단점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은 함께 쭉 성장하고 쭉 가는 거고 아니면 중간에 뭐 매도를 하거나 예, 이혼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거 적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 단점까지 예. 늘 시장이나 종목에 대한 단점까지 꼭 염두에 두셔라 하는 말씀을 오늘 깊이 나눠봤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 또 이남훈 교수님 한 주 또 못 뵙고 네. 봐서 반가운데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그나저나 지금 네.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이남훈의 좋은 주식연구소. 예, 여기 미국 와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하는데 네. 요즘은 뭐 구독자 는 많이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저녁에 촬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네.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남우 교수님을 또 자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남우의 좋은 주식 연구소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